부채가 육전인데요. 네. 네. 이게 부채살. 부채살. 네, 네. 부채살인데. 아, 이렇게 이렇게 어머, 아. 얇아요. 이게 옛날 알쌍하네요. 임금님 옆에서 이렇게 궁녀들이 붙이는 부채 있잖아. 네. 네. 아 옆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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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있는 임금님 옆에 부채. 그리고 너무 어디 네. 남자가 봐도 예쁘니? 네. 예쁘지 않니? 네. 참 매력 있지. 얼마나 맛있겠니? 아, 먹고 싶게 생겼어. 그냥 후추 약간만 네. 조금만 뿌려주세요. 너무 후추가 강해지면 이 고기에 네. 찹쌀가루를 네. 조금 이렇게 묻혀주세요. 찹쌀가루? 아, 찹쌀가루를 지금 후추하고 찹쌀가루? 소금 간 살짝 한 거에다가 찹쌀가루를 지금 지우고 계세요. 찹쌀가루 왜? 왜 찹쌀가루를 묻히고? 분칠을 해주세요. 아, 분칠. 일로 와. 자, 어 이제. 와, 우리보다 더 묻혔는데? 계란 옷을 입혀가지고 계란 옷을 입힌 다음에 프라이팬 위에다가 살살. 불이 세면요. 네. 타버려요. 네. 그리고 한 번만 뒤집을게요. 네. 완전 익은 다음에 한 번만. 오, 충분히. 어? 미카엘은 벗겨지는구나. 네. 벗겨져. 네. 와. 이건 첫장은 그냥 먹고 싶은데. 어머, 맛있겠어. 냄새 봐. 냄새, 와. 냄새 진짜 기가 막혀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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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우 예쁘게 부셨네. 계란 많이 부셔. 이것처럼. 아, 이게 예, 저기 다시 했어요. 저기가 저 더 묻혀. 예, 여기 다시 했어요. 아니, 노노노. 저거 아, 저, 이거 더 묻혀. 찹쌀가루 몇 개 더 갖고 와야 될 것 같아. 여기 있습니다. 앞뒤로 충분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갖고 개 다시 해. 선생님. 네. 선생님 이거 따뜻할 때 선생님 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좀 잘라드릴게. 네가 먹고 싶어. 아니 아니요. 아 이거는 아, 미안해 동민아. 네. 이 소스하고 찍어 먹어야 돼.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안 돼. 오케이. 소스하고 찍어 먹어야 돼.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안 돼. 아. 그냥 네가 정 급하면 하나 먹어. 먹어. 와. 어머, 이거는 고깃집 가가지고 여기 부채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아 예 오늘 좋은 거 있습니다. 그럼 육전으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네. 그래.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 이게 뭐냐, 잔치집에서 명절날 뭐 이럴 때 나는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여기. 그리고 갑자기 네. 집에 네. 어른이나 손님이 오시잖아. 네, 그러네. 이거 한 가지 하고 네. 시원한 콩나물국하고 김치만 내놓으면 대접 잘 받고 간다고. 아, 그러게요. 좀 안 풀리네. 아, 지금 고기 육전에다가 부추를 싹 하고 양파를 조금 써셔가지고 부추하고 양파를 썰어서 안에 넣으세요. 네. 옳지. 이쁜 아주 여기에 맞는 거 가졌네. 네, 제가 들고 서 있어. 이렇게 제가 구매했어요. 구매했던. 입만 열면 거짓말. 아니, 진짜요.
이렇게 해서 좀 넣고. 아, 이렇게 해서 따로도 좀 넣고. 아이고, 와. 야, 기가 막히네. 어머, 진짜 됐어. 이건 아까워서 손도 못 대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스를 만들까? 네. 식초. 그다음 연겨자. 얘는 그냥 불 끄고 둬. 네. 이건 줄 계란이 아까워서 네네. 하는 거니까. 내가 리카에 이거는 너를 제대로 못 가르쳐줘서 미안해. 너 계란 신경 뭐 여기다 할 거니? 이렇게 좀 썰어서 아, 이게 좀. 아 그래서 그래. 너는 원추 재료보다 못 내는 데 더 신경을 써. 여기 일단 신경을 써. 네. 멋쟁이라고요? 너 그걸 뭐 하려고 그렇게 신경을 써? 해봐. 이거나 제대로 배워. 어? 못 살아 내가. 아우. 네가 여기다 요사를 떨든 뭐든 해봐. 됐어. 배추전 할 거야. 이걸로? 응. 뭐 해. 네. 요사를 떨어. 동민이 이리 와.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선생님 이제 배추예요. 어. 배추가 감으로도 맛있어. 네. 아. 세상 쉬운 게 배추전이야. 프라이팬요. 네. 약간 달구세요. 기름 얹고. 이게 경상도식이에요. 경상도식이요? 예. 제사상에 네. 이 전을 해갖고 물 줘. 네. 올리더라고. 네. 처음 먹어봤어. 아니 어떻게 저기 찹쌀가루 줘. 이게 무슨 맛이야? 했는데 네. 맛있더라니까. 아. 저녁 레시피가 자율에 맡기시는데? 선생님, 이거를 그러면은 이 부침 가루에다가 찹쌀가루랑 밀가루랑 섞은 거에다가 배추를 찍는 거죠? 배추를 찍어가지고 저기를 하는 거예요? 굽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할 거니까 잘 찍힐 정도로 반죽을 여기 와서 좀 보시면은 좋아요. 와 이거구나. 와 이거구나. 통째로 해는구나. 저 이거 강원도에서 한번 먹어본 적 있거든요. 소금은 경상도식인 거예요? 소금은 전혀 안 하나? 선생님 일은 안 하실 거예요? 학생들. 네. 왜? 자 젓가락 쑤셔 주세요. 네. 아직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 아, 안 올렸어요? 안 올린 언니. 상태에서라도 좀 얼른 쑤셔주세요. 기름 생각보다 많이 넣으시네요? 예, 많이 넣어요. 이게 기름이 많이 안 으면은 이게 배추가 아주 꼬칠하니 맛없거든요. 참 이거 웃기지 않니? 반찬 같지도 않은 것이 맛있다? 네, 다른 전은 많이 먹어봤는데 서울이라서 그런지 배추전은 안 해먹더라고요. 서울 사람은 이거 안 해먹어. 네. 경상도도. 이게 전을 쪽쪽 찢어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걸 쫙 찢어갖고 간장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야 노릇노릇하게 이제. 요 네. 상태로. 네. 아, 나는 전을 너무 잘하는데? 미카엘은 잘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이제 배짱이니? 선생님 잘했어요. 잘했어? 네. 아무 근데... 소리 없어서 나 또 뭐 사고 치나 하고.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되죠? 이거 막걸리 한 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걸리? 아! 그래 그럼 막걸리 한 잔 좀 준비할까요? 막걸리 한 잔 먹자. 더우니까 막걸리 한 잔 먹어. 시원한 막걸리. 그래 전에다가. 미카엘, 네. 막걸리 먹어봤어?
어, 저희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이촌 가서 거기 선생님께서 배웠습니다. 진짜? 네, 저희 그날 많이 취했어. 기억 다 잊어버렸어. 예. 네. 다시 가야 돼. 아, 이제 9만 9만 붙이세요. 아유. 자기가 붙인 거 두 접시씩 갖고 오세요. 한자는 부딪힐 때 오갔었던 그 눈빛은 내 착각은 아니겠죠. 열심히 찍었습니다. 이거 끝으로 우리 좋은데 애쓰셨어요? 아, 네. 아유 아유 애쓰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와, 맛있다 이거. 저는 요세프님 육전을 여기다 육전은 아. 여기다가 아까 와사비인가 겨자 아. 동일 나도 젓가락 좀 선생님 제 육전 한번 먹어봐 드셔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엄청 이렇게 촉촉하고 부드럽게 됐는지 제 적성을 찾았어요. 난 전 요리사를 할까 봐 그랬어. 아까 요즘에... 전을 만들면서 그런 얘기 해드려. 난 전을 왜 이렇게 잘 만드는지. 최수프가 부추하고 안에 너무 많이 넣었어. 아, 내 거 네. 먹어봐. 이 안에 소를 너무 많이 넣었어. 이렇게 많이 넣으면 안 되거든. 내 거 봐. 이렇게 큰데. 이 주재료하고 얘하고 봐. 이렇게 많이 넣으면은 이 주 원 맛이 없어지고 얘 맛이 나. 아, 그러게요. 요 정도 양을 넣어야 돼. 맞아, 배추가 제일 궁금해 지금. 막걸리 전에, 막걸리에는 얘를 먹어야 돼. 요 간장에. 고기가 어머. 어디에 모르겠는데. 5분도 지지하지 말고. 네, 고맙습니다. 아. 아. 어? 배추전 달다. 달지. 어머. 어디에 뭐 설탕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넣는데 이렇게 달지? 그러니까. 제가 단맛이 있는데 내가 이게 그 옆 아까 튀김가루하고 네, 밀가루 그 씹히는 맛이 그리고 기름을 충분히 넣었잖아요. 아, 그래? 그래서 혹시 그 아까 그 튀김가루 밀가루 뭘 드셨는데요? 거기에다가 물 대신 막걸리 넣으면 어땠을까요? 맞아. 반죽이 남았니? 반죽이요? 아니요, 반죽은 다 썼어요. 그럼 이 막걸리 좀 넣고 한번 붙여봐. 아, 네, 네. 아우, 처음 밀가루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 막 힘들죠. 너무 먹는다. 미안하다, 낮이 내려놨어. 왜 이렇게 손이 가게 만드시죠, 선생님? 진짜 손이 가게 만드시죠. 어머, 배추전 근데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지 않니? 네. 난 좀... 네, 배추전이 이게 기름하고 같이 지져서 그런지 고기가 안 부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집에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해본 적도 없는데 오늘 방송 보시고 오는 날 되면은 마트에 배추 돈 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가마솥 뚜껑에 돼지 기름 발라서 한번. 아, 왜 그러죠? 생각만 해도 지금. 먹으면서도 꿀꺽. 가마솥 뚜껑에다가 그냥. 너는 그만 먹어라. 여기 먹을 사람이 이렇게 눈들이 많은데 몇 개를 먹니? 저는 연예인이라서 지금 다른 그림을 아까 저 카메라 앞에 못 떴다 그래가지고. 아, 저는 지금 배불러 죽겠어요. 정말 럭키야, 행운을 알아. 오케이, 자 갑니다. 갑니다. 계란을 먼저 계란을 먼저 중간 볼에 중간 볼 중간 볼 저기 되어 있어. 거기도 있고요. 예. 계란 세 개 풀 정도. 자, 세 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계란 풀 줄 알죠? 미카엘. 계란 풀어서 놓으세요. 그리고 항상 계란 요리를 할 때는 네. 풀어가지고
한 5분 정도 이따 쓰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아, 네. 그래요? 완전히 풀어지니까. 완전히 풀어지니까. 그럼 알아서 풀어져요? 네,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반죽. 반죽이야. 그렇지. 가루가 왜 이렇게 많아요, 가루? 가루가 밀가루하고 맵쌀가루. 얘는 찹쌀가루. 찹쌀가루. 그리고 부침가루인데. 근데 선생님, 이런 같은 가루들이 뭐 외국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아, 여기 찹쌀가루 사가 외국 가려면. 그러니까 밀가루 얘기는 없을 그래. 때. 해라. 이제 그래, 그럼 되겠네. 없을 때. 네 개. 밀가루 크게 네 숟갈, 네 숟갈 넣으셨어요. 크게 네 숟갈. 부침가루 넣는 거는 좀 바삭거리라고. 부침가루는 여기 네 개 넣었으니까 두 개만. 두 개만. 아, 절반 정도. 아니요, 아니요. 두 개인데. 두 개. 숟가락 그리고... 양이 다릅니다. 이거는 살살 떠서는 아까 전에 밀가루는 푹푹. 이거는 살살 떠서는 두 숟가락. 이따가 물로 반죽해보고 묽으면 아무거나 여기서 갖다 또 넣을 거야. 그거 아니야. 찹쌀가루나 맵쌀가루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우리 많이 부쳐서 스텝이랑 먹자. 네. 아, 그럴까요? 어. 아, 하나, 진짜요, 둘, 진짜. 셋. 네? 자, 밀가루 세 개 더 넣으셨고요. 셋. 저기서 볼 땐 되게 여유로웠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죠? 그게 뭔지 알겠네요. 그죠? 알겠어? 어. 네. 아니, 모르는 걸 알겠다고요. 저는 물 가져와. 자, 밀가루 3개 더 넣으셨습니다. 반죽할 때 소금 예, 물 조금 넣어. 너 뭐하냐? 너 뭐하냐? 잠깐. 어? 밀가루만 너 저희 가서 하고 싶냐, 다시? 아니. 어? 우리가 이따가 양념장 만들어서 찍어 먹겠지만 네. 그래도 이 자체 간이 좀 돼야 돼, 네. 소금 요만큼. 그리고 반죽은 하다가 보면서 자꾸 밀가루를 더 넣거나 물을 더 넣거나 하는 거야. 하면서 슬슬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지금 질어서 나는 내 임의대로 반죽 맞게 찹쌀가루 조금 더 넣었어. 예. 늘상 아시겠지만 앞에 뭐 한 숟가락, 뭐 두 숟가락 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이제 보시면서.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렇다. 앞에 괜히 네. 어찌 됐네. 근데 그게 참 제 스타일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딱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반죽이 어느 정도 농도로 됐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 지금 요 정도, 요 정도. 자, 이거 보세요. 보세요. 숟가락으로 떴을 때, 떠서 내려올 때, 이렇게. 엄청 넣어야겠네. 이게 너무 주르르 흐르면 진 거예요. 아, 저건 지른 거네요. 아, 지른 거예요. 생각보다 돼도 되네요. 반죽에 마늘을 좀 넣어요. 해물이 들어가니까. 아, 반죽에 마늘. 한 숟가락 정도. 그리고 낙지 손질해요. 낙지가 진짜 살아 있어요. 낙지가 진짜 살아 있어요. 아까 낙지 그 살. 살 있는 거 만져본 적 있어요, 형님? 낙지 이렇게 탕탕이 칠 거야. 낙지 이렇게 탕탕이 칠 거야. 아, 잘게 크게가 아니라 낙지 손질할 줄 아시죠, 다들? 자, 손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잘라주시고. 스파전에 전 아직도 살아 있네. 예. 너무 맛있겠다. 아우. 낙지 이렇게 썰어 무서워? 아니 제가 한번 가서 한번 봐볼까요? 제가 무슨 낙지를 아직 살아 있어가지고 네가 썰어 미카엘 썰어줘. 아니 해보셔야지 이런 것도 해보셔야지. 그래 겁나면 어떡해. 카르시 안 들어? 미카엘 썰어. 무서우면 장갑 끼고 하든가. 근데 얘가 자르니까 막 계속 움직여요. 그 움직이죠. 자, 한번 썰어봐. 아, 선생님. 이거 안 되겠구만. 이래가지고 외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하세요. 얼굴. 썰어. 유럽 간이에요. 거꾸로 썰어. 여기서부터 썰어. 아, 얘네가 막 꿈틀거려요. 썰어! 썰어! 안 죽어! 아, 내가 해줄게. 아, 이거. 정말. 야, 아니죠? 이거 안 되겠구만.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아니면 죽여! 이렇게 당당히. 죽여. 너는 인간을 맛있게 해주고 행복하겠어. 이렇게 하라고. 죽어 있으면 어떻게.
그래 사실은 움직여가지고 사실은 징그럽다 못해 징그럽다 아유 아유 맞아 나도 무서워 못해 손으로 만져보신 건 그치 다 해라 네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자리만 이렇게 바뀌었지 자 그 다음에 그러네 갑자기 바뀌었네 나 쓰러졌죠 혹시 지금 막 채널을 트신 분들 수민의 반찬입니다 자 이제 요건 다 됐으니까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 프라이팬 넓은 거 얹어줘 선생님 그럼 낙지랑 요거는 뭐예요? 굴하고 저거는 조개? 조개하고 아 그리고 여기 고추 있죠 빨간 거 파란 거 고명으로 얹을 거니까 얄팍하게 아. 자 대파를 예 네. 파 길게 쪽파 아 쪽파를 예 네. 이렇게 썰어줘 여기. 프라이팬 크기에 맞게끔 이 안으로 쪽파가 들어가게 예 예 우리 김분희 작가님도 이거 농도가 제대로 되셨죠? 우리 김분희 작가님도 이거 농도가 제대로 되셨죠? 이 정도면 되셨네 이제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자 이제 올리셨으면 먼저 이제 이거 밀가루를 넣어주시고 반죽을 위에다 파를 얹을 거예요 국내 파전 스타일이에요? 네 이렇게 할 거예요 약불로 예. 두꺼워도 안 되고 기름을 아. 이렇게 많이 해요? 어 네. 기름 많이 기름 많이 어. 멀지? 너무 두껍지 않게 얄쌍하게 얹어주시고 아 이제 파가 들어갑니다 파 들어갑니다 아 놀라야 돼 아. 낙지를 아하 위에다가 낙지를 솔솔솔솔 뿌리고 그다음에 굴도 조금 넣어 아 굴도 아. 와 그다음에 조개도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와. 이게 진정한 해물파전이네 어머 위에다가 이제 마무리로 고추까지 야 역시 이거 예술품이 나왔네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와 이거 하나에 한 3만 원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아 아 나중에 이렇게 돌리면 넣쳐야 되는데 이렇게 눌러가지고 아 야 큰일 났네 우리 저희 선생님 나 손으로 이런 거 해본 적 있을래나 이거 눌러주시면 돼 손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 나니까 하는 거야 손 대. 손으로 하시면 큰일 나. 아이고, 불 너무 세. 아이고, 이건 튀기시네. 이제 파가 들어가는 거죠. 얘네들 먼저 안 해요. 와, 여기. 아유, 푸짐하게 올리시네. 근데 이게 제가 선생님 거 올리는 거를 이게 제가 봤을 때 너무 과하지 않게 올리세요. 근데 해물이 많다고 너무 빡빡하게 많이 넣는 것도 안 좋아. 뭐든지 모자란 게 낫지 넘치면 안 좋아. 위에다가 이제 마무리로 이거까지 파를 먼저 얹어요? 네, 파를 얹어야죠. 근데 파 안 얹었어? 파 너무 많이 얹으면 안 돼요. 파 너무 많아요. 파 너무 많아. 지금 너무 많아. 이 정도. 아니, 많아. 위에 한 겹씩만 해야 돼. 이거 두 겹 됐잖아. 얇게 펴. 얇게. 파가 조금만 해. 네, 파가 많아. 더 줄이세요. 더 줄이세요. 아주 약불에. 한 점씩만 해야 돼. 이거 두 겹 됐잖아. 이것만 하면은 계란을 너무 빡빡하게 하시네. 선생님과 한번 계란이 또 어쨌든 아 위에 계란을 저희 선생님과 한번 모니터링 한번 해보셔도 돼요. 오세요. 자 이렇게 이거 갈 때 이렇게 계란 물을 이렇게. 이 고추도 저렇게 올려주시고 자 얼른 가서 하세요 하기 전 근데 이거 지금 뒤집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 지금 계란 넣고 조금 있다 한 번만 또 조금 있다가 저는 약불에 오래오래 구워야 돼 센 불에 아. 하면 밑에 타버려 그러니까 약불에 은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약불에 어휴 오! 노릇노릇하니 그냥 어쩜 이 시간도 딱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얼마나 이거야 뒤집을 수 있어요?
봤었을 때 이게 좀 붙었다 싶을 때 그럴 때요. 아 옛날에는 이 파전 지금 드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고 손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했거든요. 들기름을 살짝 둘러주면 더 고소한 맛이 뒤집어질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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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아, 예, 계속 더 오면 근데 저렇게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었다. 아, 그거 위험해. 진짜 위험해. 위험해. 손 딱 기름 나와. 응? 저기 프라이팬 던져, 접시 깨줘. 뭔 소리야?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아 그렇게 했다가는 그 잘못 뒤집을 땐 기름이 흘러가지고 손도 뒤질 수 있고 아, 그 말이야. 접시도 깨질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예 잘 알고 있어. 와 근데 이 비주얼 자체가요 너무 이쁘고 좋네. 이거는 누가 해도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선생님. 그럼. 아이고. 야. 아. 볶음이 이제 볶음. 잠시만. 그냥 뒤집어? 나 이게 뒤집는 게 참 힘들어. 그냥 뒤집어? 그냥 해. 오우 굿. 나이스. 에이 진짜 맛있게 나왔네. 여기야. 저 피자처럼. 피자 같아. 피자 같이 나왔어 아주. 괜찮아 이거 하나. 오 오. 하나 빼고. 야 기가 막히게 또. 선생님. 어우 색깔 기질.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선생님 하는 데면 이렇게 나오네요 진짜. 넌 거기다. 지금 해물 볶음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해물 볶음 하시고 계시. 아, 중식인가요? 나도 몇 번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해물에서 물이 나오는데 물이 약한 채로 계속 두면 이렇게 되거든요. 선생님, 그럼 여기다가 물을 잔뜩 붓고 해물탕으로.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아.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 조금 두꺼우더라도 예, 예. 이거 얘를 조금 넣어서 네, 할게요. 예. 이렇게 하세요. 할 수 없어요. 두꺼워요. 어때요? 된 것 같아요? 다 떨어진다. 아까 여기 그 반죽 부으실 때 덜 돼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조금 위험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 네, 네.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저 두 번째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손으로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해물을 너무 많이 넣으니까 안 돼요. 뒤집어도 될까요 선생님? 거의 된 것 같죠 이제. 근데 다 익은 것 같죠? 아직도 안 익었나? 처음 했을 때보다 엄청 모양이 아 그러네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직접 해보니까 더 재밌어요. 그죠? 네. 맞죠. 진짜 이 해물파전은 제가 나중에 집에 가서나 아니면 뭐 외국 나가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어딘데. 전혀 모르는 상태 있다가. 다 자기가 부친 거 가져와 보세요. 오! 이것도 맛있게 나왔어요. 맛있게 나왔어? 네. 제 거 보세요. 오, 제 거 보세요. 오,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선생님, 제 거 보세요. 어머, 진짜야? 네. 정말이야? 와, 성공했다. 오, 진짜야? 너무 예쁘게 나왔다. 야, 웬일이야? 어머, 카메라가 동시 사진 안 찍어. 정말이야? 아니 진짜야? 자. 야, 이 첫 방에 이게 전부 찍어.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힘든데. 너 저리 가. 선생님, 너 저리 가. 선생님, 파전이 좀 이렇게 나오게. 어머, 웬일이야. 하나, 둘. 아우, 세상에, 웬일이야. 감사합니다.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저, 선생님, 저도 같이 찍어도 될까요? 저도 잘 나와가지고. 됐어, 됐어. 아, 저까지도. 먹자. 그래요? 누나 혼자 한번 찍어야지. 그래. 신랑한테 좀 보여줘야 되니까. 아, 그래. 네. 야, 이거 거의 부친 게 CF.
아우 좋다. 아우 감사합니다. 자, 색깔 제일 잘 나온다. 우리 맛 좀 보자. 네. 선생님 작품은 없나요? 이건 제 거 같은데. 맞아요. 이거 선생님 거예요. 이거 여사분님 거. 이거 제 거. 아, 이게 제 거 같은데. 제 건 이렇게 세 개. 이게 제 거 같은데. 제 건 이렇게 세 개. 자기 거 이렇게 이거 거의 똑같은데 기억해? 그럼요. 그럼요. 제 자식인데요. 자기 자식은 자기 자식을 정확하게 맞다. 자기 자식을 기억 못하는 사람은 어떻겠니? 막걸리 막걸리 시원하게 잔을 받으세요. 자, 오늘 새로 오신 김풍 씨. 아유, 감사합니다. 어우. 자, 안 말걸리. 아, 자, 우리 수민의 반찬 화이팅. 화이팅! 어우. 누구 걸 먼저 맛볼까? 아, 선생님 거 한번 먹어줘요? 응. 자, 선생님 거 한번. 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또 예쁘다. 이거는. 아유,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가끔 씹히는 해물 맛 네. 느끼겠지? 네. 낙지인지 굴인지 네. 조개인지 느끼겠지? 하나하나 씹힐 때, 네, 씹힐 때마다 그 맛이 다 사라져. 그리고 계란을 풀어가지고 그렇게 넣으니까 맛이 훨씬 더 고소한 게 살아있는 거야. 아우, 고소해. 맛있다. 어, 이거 선생님 갈 거예요? 네. 이거 박제를 해갖고 갖고 가셔야 되는데.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어머,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일이야? 진짜 맛있어. 자기가 해놓고도 놀랜대. 맛있어! 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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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박. 안 믿어지지? 네, 맛있어요. 그러면 해물이 적당히 들어서 예. 아까 아깝다고 해물을 왕창 넣었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해물 많이 넣어 먹어야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더라고. 오늘 선생님 큰 거 하나 배우셨어요? 네. 이것도 실시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음식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하셔가지고 이 감자 깎는 거부터 알려줄게. 네. 어, 감자를요? 감자 깎아야죠. 보민이는 안 깎아봤지 한 번도? 네, 처음 깎아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제가 깎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너무 깊게 넣으면 살이 다 빠지니까. 네. 감자를 잘 깎아줘야지 일단 그 다음부터 채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요리 프로그램에는 감자 이렇게 하면 감자 깐 감자 나오거든요. 아, 까는 거부터 알려 줄게. 예.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요리를 할지 잘 몰라요. 깐 게 나와 가지고. 깐 감자 나오면. 아! 거꾸로 했니? 아! 거꾸로 했니? 왜요? 왜? 어, 밑으로 해. 일로 해야 돼, 일로 해야 돼. 아, 퍼. 여기 날이 여기 있잖아. 네.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들었는데. 아, 조심해. 안쪽으로, 안쪽으로요? 네. 자, 아, 감사합니다. 잠깐 장갑 끼고 해. 네? 장갑, 비닐 장갑. 그슴 비 내린 날 그야말로 옛날 근데 확실히 이태권 제자가 이미 감자를 벌써 하나를 벌써 깠어요. 진짜 제일 빨라요. 이 자리가 되게 손이 빠른 자리네. 아니야, 그리고 원래 벌써 이 자리가 손 빠른 자리예요. 많이 해봤어. 근데 벌써 세 개를 여긴 다 깠어요. 보민 학생만 조금 도와주세요. 아직 두 개 남았네요. 예. 네, 제가 도와줄게요. 도와줄게요. 광희 씨가 좀 네, 제가 도와주세요. 도와줄게. 네. 어, 형 큰 형이 왔다. 오. 어? 아니 너 너무 좁게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어디 이게 한 번에 싹싹 되세요? 그냥 밀면 돼. 나는 내 자리 냈고 왜 좁게 와서 그러니까. 근데 손 조심하고. 네. 오. 아니 뭐가 뭐 결심하셨냐? 왜요? 감사합니다. 와.
자, 그러면 우리가 예. 감자채 전이 사이즈가 똑같아야 네. 전 부쳤을 때 똑같이 익어요. 아하. 그래서 요렇게 요 정도 샘플 보여주고. 예. 자, 요 정도, 채를 요렇게 가늘게. 자, 채를 요렇게 가늘게 썰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감자 우리가 저번에 날 때는 다 강판에 갈아가지고 감자전을 했는데 이렇게 좀 하면 좀 더 씹히는 맛도 있고 맛있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감자가 두꺼우면은 네. 두꺼우면 또 익는 속도가 달라지니까 똑같이 간격을 네. 규격들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어, 이태권 제자님은 역시 약간 두꺼운 것 같긴 한데 네. 아, 두껍다. 일정해. 근데 일정한 게 중요한 거고 네. 이미 다 썰었어. 아, 벌써요? 아, 저 양반 뭐 학원 댕겼나. 살림을 되게 잘하네. 이건 이걸 잘 못 자르겠어요, 근데. 이 끝에 할 때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마지막 할 때. 네. 그래서 이렇게 카드표 좀 이렇게 펴가지고 아, 이 펴가지고. 네. 카드표 좀 이렇게 펴가지고 아, 이 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광희는 두께가 좀 잠깐만요, 선생님 이 칼질 아리아에서 비켜주실래요? 에어리어에서? 아리아? 아리아 아리아 에어리어 칼질 아리아 저는 못했어요, 선생님 주세포 네 광희 학생하고 뒷풀이 한번 해요 네, 이따가 끝나고 나무라 그랬습니다, 선생님 우리 포민이 왜요? 채 이거 맞나요? 어! 좋아요. 아 그래 규격이 똑같으면 돼요. 똑같아요. 규격이 있는데 똑같진 않는데요. 똑같지 않아요? 커요? 똑같지 않아요? 커요? 멀리서 보면... 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얇아, 너무 얇아.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네. 같이 넣자, 전이니까. 아, 햄도요? 어, 햄도. 어. 감자채 전만 하면은 조금 그래서 햄을 넣어요. 아, 이 햄을? 햄을 넣어요. 어, 진짜 좋아하는데. 저번에 우리 감자채 볶음 할 때도 햄 넣었잖아요. 또 색다른 맛 있고 아이들도 더 좋아하고. 내가 웬만해서 가공식품 안 먹는데 네. 햄은 꼭 써. 아. 햄이 들어가서 네. 애들이 참 좋아하겠어. 맞아요, 맞아요. 이 전에 들어간 거 처음이에요. 그래? 네. 햄도 똑같은 사이즈로 얄풋하게. 자, 햄도 감자 사이즈. 얇게 감자 사이즈로 채를 썰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좀 길게 써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길게. 혹시 자르지 않았죠? 예. 그럼 죽어요. 예.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추 두 개를 쫑쫑쫑쫑 썰으세요. 이 썰은 걸 어, 칼로 한 번씩 더 곱게 다져주세요. 아하. 그리고 만약에 어, 집에 아이들만 있으면 고추 빼세요. 그럼 근데 양념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이건, 아니야. 이건 같이. 같이? 어, 네. 어. 선생님 혹시 감자채전 하면 어디 찍어 먹는 거예요? 양 달래 양념장에 찍어 먹을 거예요. 아 그냥 간장이 아니고. 어. 네 달래 양념. 아 양념장에다가. 근데 그 도민 학생은 두 학생보다 굉장히 이미 앞에 갈 걸 질문하네. 야 도민아 기분 좋겠다 야. 아 이 친구가 공부 되게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일단 어, 외고. 외고 고등학교? 네, 외고. 어, 외고를 다녔어? 네, 외고. 어, 외고를 다녔어? 외고 다녔어. 그러면 실력이 있으니까 외고 진짜 잘하는데? 맞겠지? 외고 양반이네. 어우, 외고 고등학교를 다녔어? 자, 그러면 예. 자, 됐어요. 그리고 자, 여기다 이제 반죽을 하는데 네. 부침가루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넣고 자 이게 학생. 부침가루야 부침가루 네. 확 넣지 말고 조금씩 조금 넣고 이렇게 해보세요 선생님 근데 약간 지금 칼질하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누가? 외고 학생이 못 들어가지고 외고 나왔으니까 기다려줄게 아 야 뭔가 좋다야 끝났습니다
뭘 끝나? 이거 체스로 해야 되는데 뭐가 끝나? 쟤도 노하우가 생겼네. 자, 여러분들 우리 반죽하는 거 여러 번. 자, 여러분들 우리 반죽하는 거 여러 번 그 알려주셨는데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이 농도를 맞춰야 됩니다. 지금 반죽 농도가 네. 제가 직접 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물게요. 덩어리 없게끔. 아, 그렇게요? 선생님, 근데 지금 백대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외고를 나온 학생이 아니고 외고를 준비했던 학생입니다. 외고를 나온 학생이 아니고 외고를 준비했던 학생입니다. 아, 그래? 네. 야, 그거 스트라프예요. 아니, 이게 네, 아까... 아, 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입학까지는 됐었던... 입학까지는 했어? 네. 네 선생님, 저도 고등학교 때 서울대를 준비했었거든요. 나는 네. 하버드 준비했어요. 하버드 준비했어요. 버클리대도 준비했어요. 어디요? 버클리 하버드 준비했어요. 혹시 이게 네. 높이는 상관없나요? 그냥 네 개를 얼른 팍팍팍 넣어. 여섯 개. 지금 반죽 이렇게 체제프 도와주세요. 네. 네. 자, 다 넣고. 다 넣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모자라면 더 넣을 거예요. 아하. 제가 이렇게 많이 부치는 이유는 네. 집에 갖고 가시라고. 아,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밀가루도 많이 부족하네. 자, 내가 처음부터 감을 못 잡았어. 밀가루를 더 넣으신다고요? 네네, 보세요. 자, 여기다가 우리 마늘 한 숟갈 넣을 거예요. 마늘이요? 아니, 반죽이에요? 네. 마늘도 넣어요? 우리가 네. 양념장에 찍어 먹지만 네. 전 자체에 조금 간이 돼야 돼. 아, 햄에도 좀 간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넣겠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얇게 부칠 거야. 아, 얇게요? 맞아, 두꺼운 맛 없어요. 바삭바삭하게. 약간 불로 얇게 올려가지고 국자로 솔솔솔 뿌려가지고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조금만. 네. 얇게 해야 돼요. 얇게. 네. 최대한 얇아야 맛있어. 이태곤 학생은 부친 게는 안 붙여봤죠? 네, 안 해봤어요. 이 자리가 손이 제일 빠른데 전을 어려워하는 자리예요. 아, 맞아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지단을 다 망쳤어요. 그 자리에서. 아, 그래요? 네. 유명한 셰프님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 번만 뒤집을 거예요. 완벽하게 아래가 익은 다음에. 얘를 자꾸 뒤집으면 찢어져요. 아유, 맛있겠다. 이렇게 널널해야 감자가 익은 거예요. 왜냐면 씹었을 때 설컹하면 기분 나쁘거든. 서걱거리면요? 아, 이게... 감자가 푹 익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감자채를 좀 얇게 썰어주는 게 좀 좋네요. 그래서 얇게 썰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민 학생 네. 감자 굵어요. 네. 이태곤 학생 불이 세요. 세요. 쌤은 타버려요. 기름 더 부세요. 예. 그리고 여기 기름 좀 더 두르고. 네. 아, 이거 저는 어렵다. 그쵸? 어려워. 네. 뒤집을 때 이거 이렇게 하잖아. 한 번에. 한 번에 하실 거예요? 별로 아, 성공 안 했네. 끊어져. 자신 있게. 성공했어요? 어, 떨렸다 이거 진짜. 아, 이거 은근 떨려. 이거 떨렸어 지금. 자, 두 번째 거 전을 하실 때는요. 안 돼. 안 돼. 왜? 접었어요. 접어버렸어. 이거
너희 뒤집개로 한 대 맞아야 돼. 이거 안 돼, 안 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이거 수습이 안 될 것 같아. 안 돼, 안 돼. 자, 여러분 이러지 말라고 제가 한 거니까 이러지 마세요. 선생님. 안 돼, 안 돼. 선생님, 혹시 전 어떻게 뒤집나요? 아, 내가 뒤집어 줄게. 이러지 마세요. 얘 뒤집을 때 쓱 네. 집어넣어, 가운데. 네. 쓱 집어넣어, 가운데. 이렇게. 오. 이렇게. 오. 불 약하게 하라고 몇 번 말했어. 너 이리 와, 죽을래? 불 약하게 하랬잖아. 저 끝에다가 알았지? 안 들리나 봐. 네. 불 약하게. 이거 베렸어. 내가 불 약하게 하라고 몇 번 말했어. 자 보세요. 자 다 됐습니다. 야, 저 진짜 맛있겠다. 아 맛있겠지? 아 근데 선생님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다 같이 하고 계시는데 요거 지금 아직까지 못 붙이신 분이나 그런 분들한테 예. 더 입맛 돋구기 위해서 제가 진짜로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선생님 이건 간을 보고 시청자한테 중계를 해야 될 것 같아. 너 먹고 싶었다고 아까부터 했잖아. 요쪽으로 먹어. 이거는 아우 나도 먹고 싶다 솔직히. 이거 뜨뜻할 때 그리고 근데 저는 엄청 바삭하네. 예, 뜨거울 때 먹어야 돼. 응. 이렇게 해서 아 엄청 바삭하네. 달래 양념장 만드는 거 어딨니?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찍어 먹어 이렇게. 와 우리 먼저 먹어보자. 자 익을 동안 나 달래장 만들게. 달래를 쫑쫑쫑 썰어넣고 양조간장을 네 숟갈 넣고 참기름 깨소금만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고춧가루, 식초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만들어주면 됩니다. 와 바삭바삭하니. 이야 정말 맛있다. 완전 감자 볶음하고는 전혀. 와 너무 맛있어요? 와 이거. 야 이거 궁금해. 광희야 먹어봐. 네. 너 이거 몇 장 가져가. 뜨겁다 뜨겁다 뜨겁다. 바삭바삭하면서 고소하고 감자튀김 같아. 근데 안에는 야 햇볶음집에 먹는 감자튀김 맛도 나면서 맞아 해시 브라운 같아. 네. 근데 선생님 감자 전 먹을 때는 이렇게 약간 바삭바삭한 느낌이 좀 없거든요. 씹는 식감도 좀 덜하고. 근데 오히려 좀 바삭하게 하려고 네. 이렇게 했어.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무엇보다 햄이 있어 더 맛있어요. 그렇지? 햄 좋아하니까 넣어야지. 야 이거 지금 실시간으로 따라하고 계신 같이 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야 한번 드셔보세요 부친 거. 선생님 이거 기가 막혀. 아이들을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치. 지금 또 방학 기간이라서 아이들 간식으로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저는 이 양념장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응. 달래 양. 어 맞아. 감사 나가서 맛볼 거. 네. 조그만 접시에 해놓으세요. 조그만 네. 자 맛있는 감자채전. 이거 좀 밥만 짜야겠어. 네. 약간 두꺼워 저보다. 약간 두꺼워요. 맛있어요. 네. 그래 조금 도톰하긴 한데 그래도 감자가 좀 두꺼웠는데 감자도 잘 익었고 아 이거 굉장히 맛있네요. 이게 완전 밥도둑일 것 같은데. 70점. 예. 야 요거는 진짜 밥도둑이네요.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수습이 안 될 것 같아. 안 돼, 안 돼. 오, 강의 거 맛있어 보인다. 아니 저는 도둑놈이에요. 왜? 밥도둑을 떠나서. 이렇게 저는 쭉쭉 찢어서 그냥. 입천장이 딜조롱 뜨거워야 맛있어. 아. 더 바삭하게 잘 됐네요. 아우 맛있어.
진짜요? 네가 제일 잘했다. 네가 제일 잘했다. 오, 잘 됐어요. 첫 번째 건 좀 실패가 있었지만 네. 잠깐 와보세요. 지금 얘 드시고 네. 태곤식게 왜 두꺼웠나 이걸 먹어보면 나도 좋은 일 된 거예요. 좋은 일? 태곤식게 왜 두꺼웠나. 그죠? 알겠죠? 네. 말로 하는 알겠다. 것보다 네. 먹어봐야 돼. 진짜 얇게 하는 게? 그렇네요. 좋습니다. 99점이야. 저요? 나무라니까. 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쓱 집어넣어, 가운데. 이렇게. 오. 어머, 불 약하게 하라고 몇 번 말했어. 너 이리 와, 죽을래? 우리 도민이는 너무 두껍게 했어. 이 감자 자체도 두껍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두꺼워. 그러면 달래장에다 이것도 맛은 있는데 이것도 좋아.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더 얇게 해줘. 이게 두꺼우면은 빵처럼 되는데 빵처럼 되지 않고 얇게 해야지 바삭하니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맛, 어른들도 아 막걸리 한 잔 딱 생각나는 맛. 파김치를 이용한 전을 부칠 거예요. 파김치 전이요? 파김치를 전을 부치면 환상이야. 파전은 파전인데 다르게 조금 할게요. 그래요? 예. 조금 색다르게. 네. 이것도 아마 수미반찬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동네 파전식으로 한번 부쳐볼 거거든요. 자, 옆에 주전자 있죠? 자, 주전자에다가 부침가루를. 주전자에다 반죽 그런다? 네. 네. 주전자에다가 반죽을 바로 해가지고 따라서 부을 거거든요. 자, 부침가루 4개 넣고요. 난 이거 그래. 여기다 놔둬. 나도 그래, 오빠. 나도 그래. 나도 막 하다가 내가 미쳤나 봐, 이래. 어머, 그래, 그럴 수 있어. 알아.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김치 국물 다 부세요. 김치 국물 다 부숴버리고 그다음에 물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입자가 없이 막 지어주세요, 사정없이. 물은 어느 정도? 물은 넣으시면서 좀 지금 걸쭉하게. 요 정도. 두두둑 떨어져야 됩니다. 되직하면 안 되거든요. 많이 질어야 돼요. 많이. 이거 단 누군가? 네. 전인권 학생은 전인권 학생은 그냥 김치국물만 이렇게 따라 부으셔서 김치국물만 넣으셨네. 이걸로 이제 반죽하셔야죠. 어떻게? 요거. 아, 이렇게. 네. 몇 숟갈? 네 숟갈 넣으시면 네 숟갈 하고 물을 많이 넣으신 다음에 반죽을 좀 질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야, 이 반죽을 주전자로 하니까 훨씬 낫네. 어디로 안 엎어지고. 튀지가 않아서? 자, 파김치를 도마에 놓고 요 꽁지를 요만큼 잘라내세요. 꽁다리 부분을 좀 이렇게 잘라내시고 사이즈를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올리브유를 넉넉하게 넣으세요. 전 부칠 때는 기름이 넉넉하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견학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한번 와보시죠. 그래. 잠깐 팬에 불을 끄신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건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 보여? 아! 붓긴 붓는데 지금 보면 안 돼요. 아니에요. 자, 먼저 이렇게. 빨리요. 이렇게. 아, 위에다가 이제 그걸 뿌리는구나. 네. 지그재그로. 이렇게
계란을 하나도 안 넣지 아직? 계란은 위에 있다 깨서 넣을 거예요. 이렇게 계란 물로 발랐는 데도 있더라고요, 선생님. 아, 그래? 네네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부어서. 네, 이렇게. 넣는 거는 자신 있지? 네네네. 잘 피셔야 됩니다. 잘 피셔야 됩니다. 여기를. 아, 좋습니다. 어, 엄청 잘하십니다. 여기는 좀 많이 있는 건데, 대가리 쪽은. 그냥 확 부어서 그냥 볶아버리고 싶다. 저희 하면 숟가락으로 부세요. 선생님 하란 대로 해야죠, 일단은. 잘하고 있는 사람은 왜? 프라이팬에서 해야 돼. 미치겠네. 아, 이걸로 하면 되지. 네, 세계 최초로 도마에서 파전을 하다. 그 와중에 잘하고 있는데 와서 내가 망쳤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계란을 하나만 넣어요? 네, 위에다 톡 깨뜨려서 이렇게 피세요. 노란색 그냥 떨어져요? 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예, 요걸로? 요걸로? 예, 예, 요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알았습니다. 네, 네. 더, 더 넣을게. 이렇게, 이렇게. 아, 알았습니다. 그 올리브유 더 부세요. 네, 네. 불을 그럼 잠깐 껐다 해도 돼. 타면. 파전을 항상 그냥 쪽파로 생파로 했었었는데 요거 별미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쪽파가 아주 시큼시큼 익어 갖고 요거 쭉쭉 찢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야, 이거 냄새 봐. 어우, 맛있는데. 제자분들 이제 여기까지는 잘 오셨는데 이 큰 거 뒤집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 얘를 중간에 넣으세요. 뒤집을 때. 요 중간에 넣고 확 뒤집으세요. 요렇게. 위에다 하면은 끊어져. 위에다 하면은 끊어져. 자, 이렇게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이번에 뒤집어주면 다음 시간부터 내가 집에서 연습 잘해가지고 내가 뒤집을 테니까. 본인이 뒤집으세요. 네, 본인이 하셔야 돼요. 나왔다! 나왔다! 잘했네. 이제 뒤집기만 하면 완전 성공인데, 그죠? 근데 이게 뒤집힐까? 어우, 안 되겠다. 어우, 안 되겠다. 하는데. 네? 네, 아니야.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벌써. 계속 쳐다보시고 있어요. 아니, 저쪽 저분은 누구세요? 누구요? 왜요? 아니요. 막 너무 웃으니까요. 작가잖아요. 아니. 우리 작가예요. 네, 궁금하셨나 봐.
뒤집어. 처음 봤어? 예. 참 잘할 것 같아. 오케이, 지금. 지금? 응.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이게 망을 빨리 아까 얘기할 텐데. 선생님, 이번엔 감사는 각오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나 심장약 좀 좀. 아, 그럴까요? 자, 여러분 한번 그러면은 감사 한번 나간 다음에 오늘 나오세요. 네. 무슨 맛 나오죠? 모양은 좀 안 좋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전 어려워. 네, 글쎄 어렵더라고. 어려워. 뭐 다른 것도 어렵지만 어려운데. 더 어려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네. 아, 이 계란하고 하니까 진짜 맛있다. 오. 아, 저 일반 파전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훨씬 맛지? 네. 그 흰 파김치가 네. 입에 싹 두르면서 아, 이거 진짜 됩니다. 근데 고기는 이래도 맛은 네. 있어. 네. 아니, 그럼 맛으로 가자고. 네, 이게 뭐 워낙 난이도가 있는 전이었으니까 오빤 지금 두꺼웠어, 문제는. 아, 이게 이렇게 하니까 김치 찢어 먹듯이 그냥 한 줄씩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네, 찢어 먹으면 돼. 그것도 맛있다 이기네. 파를 넣어서 먹어봐. 우와, 야 맛있네. 야 이것 때문에 대박이다. 파김치 많이 해가지고 일부러 이 파전을 해 먹기 위해서 할 것 같아. 야 맛있어. 단맛이 나온다니까. 그렇지 단맛이 나. 무슨 맛이? 그러니까 지금 밥 생각이 확 나잖아. 오케이. 맛있어. 어, 맛있네요. 그 조금만 주세요. 내 가. 아니 뭐 가을 거만 주세요. 가을 거. 아니 고기가 그래서 그렇지 맛은 있어. 아 보기도 좋은데 뭐. 근데 진짜 맛있지. 묵은 파김치 전이. 진짜 맛있네요. 야, 네, 아유, 이게 또 맛집이네. 망쳐도 맛있는 맛이네요. 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눈 감고 하세요. 눈 감고 해요? 네. 어. 종민아, 네. 그거 다 갖다 드리고. 아니 근데 국화빵이에요? 아니요. 완전 국화빵이네요. 왜 이 판을 했냐면 삐뚤빼뚤해지니까 예쁘라고. 계란 후라이 하면 동그랗게 이쁘게 나와요. 이쁘게 나와. 머리 아껴 모르다 힙해. 불 큰 거 하나 꺼내세요. 여기에는 반죽이 참 중요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부침가루 세 개 하고. 이렇게 물을 넣고 이렇게 저어보세요. 조금씩 넣고. 자, 물을 넣고 살살살 저어주세요. 반죽이 좀 너무 묽으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다. 우리 신 쪽파 있죠? 쫑쫑 쓰세요. 이렇게. 자, 우리 파김치를 좀 쫑쫑 써셔야 됩니다. 너무 크게 말고. 쫑쫑 써셔야 돼요. 너무 크게 말고요. 한 1cm 정도로. 1cm 정도로. 그렇게 잘게 쓸어? 파김치를? 네. 원래 이제 동네 파김처럼 크게 할 때 큼지막한 게 좋은데 이렇게 미니로 이쁘게 할 때는 재료가 쫑쫑쫑 잘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숙주도 쫑쫑 쓰세요. 이렇게. 자, 숙주도 쫑쫑쫑쫑 썰고 자, 홍고추랑 청고추도 다져서
그리고 여기 김치 국물 반만. 다 됐어. 어우, 진짜 간단하네. 어, 올리브유. 이게 이 여러분들 반죽이 한 요 정도 돼야 됩니다. 두두둑 떨어질 정도로. 반죽이 주르륵 흘러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저 고추 쓴 것도 넣어요? 네. 네, 네. 다지세요. 다지세요. 다지라고? 네, 너무 많아. 이렇게 미니로 이쁘게 할 때는 재료가 쫑쫑쫑 잘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고추도 다지셔야 되고. 아이고, 여기는 뭐 김치국이 됐네요. 왜? 네, 좀 이게. 살을 넣고 이거 조금 넣는데 이거, 네. 이거 넣으라 그랬어. 아, 밀가루 두 숟갈 더. 얘 넣었죠? 안 넣으신 것 같은데. 쫑쫑쫑쫑. 그리고요, 절대 이 구멍난 팬 가득 넣으면 절대 안 돼요. 조금만 넣으세요. 대답 좀 안 해? 네. 예, 예. 야, 가득 채우시면 안 됩니다. 가득 넣으면 불쌍돼요. 살짝만, 바닥만 조금만 되게. 바닥에 올리브오일 두르시고요. 올리브오일? 기름쌤은 답니다. 아주 약하게요. 여러분들 기름이 좀 넉넉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것도 하셨네요. 오늘 나 이거 구멍이 있는데 넣어야지.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니 그게 뭐냐? 아니 전란이야, 파전. 오빠 듣고 와, 내가 조금 노렸잖아. 이거 두껍다고? 이거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에가 잘 안 익어. 이거 안 돼? 가만있어 봐. 근데 뭐 일단 한번 붙여볼게요. 이미 뭐 엎어진 물인데 뭐. 네, 아기 너무 크세요. 그래. 네, 한 제가 이거 해줄게. 알아. 이 정도. 어? 이제 저희는 제자문이 아래 주시는 거예요? 와. 너무 많이 드시길래. 그러면 안 된다. 내 수제자야, 전인곤 학생이. 감사합니다. 감독 좀 하세요. 네, 여러분들 잘해드릴게요. 뭐라? 그렇지. 익은 거는 어떻게 확인을 해? 보물 양이 감으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너무 이쁘게 됐다. 야, 대박이다. 이거. 아, 이쁘다. 그치? 네. 너는 이렇게 이쁘게 붙일 수 있다라는 게 대단한데요? 아, 내가 아까 저는 기름을 여유 있게 넣으라고. 아이고. 와. 야, 선생님. 전 이거 못 참겠어요. 한번 먹어봐야 먹어봐. 되겠어요. 그냥 입에 둘 찢지 말고 그냥 먹어. 아. 그래야 이거는 이렇게 돼 먹. 맛 나타났죠. 와. 야, 밥을 부른다. 밥을 불러. 너무 맛있지 않니? 오, 이거. 야, 이거 예술이다. 시금시금한 쪽파가 들어가니까 밥이 확 땡기잖아. 나 김치 향 너무 센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되게 맛있네. 식감이 씹는 지가 훨씬 좋은데요? 근데 애들이 김치 안 먹는 애들 좀 많은데
여기에 뭐 참치 같은 통조림 같은 거 살짝 같이 해가지고 하면 애들 엄청 잘 먹겠어요. 아, 좋지, 좋지, 좋지. 그러게요.